네, 계속 이어집니다. 프리뷰레이션. 네. 16강 또 네 번째 경기가 네. 되겠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직접 보러 갑니다. 아, 그렇지. 네. 저는 이 경기 축구 요즘에 좀 깊이 보시는 매니아분들, 좀 약간 진짜 우리 이른바 축바들, 축바들이 또 관심 갖는 팀이 라이프지와 나겔스만 아니에요. 그렇지. 제가 그 이스타TV를 통해서 라이프지가 어떤 팀인가 영상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직접 보고 또 소회도 듣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직접 보면 이 나겔스만의 전술이 어떤지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좀 형이 또 직접 보면 그 사실 형이 진짜 선출이야 직접 보고 오면 그 전술 빡빡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한번 또 갔다 와서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또 이제 공이 앞쪽에서 놀 때 또 직접 가서 보면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뒤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 저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맥주 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버릇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제가 풀백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풀백만 항상 봤었거든요. 풀백이 중요해. 아, 중요하지, 중요하지. 어, 네. 포스터만이랑 할슈텐베르크 중요한 말이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토트넘 대 라이프지히. 손흥민과 무리뉴 그리고 베르너와 나겔스만 어떤 이런 포인트를 짚을 수가 있지만 이 이외에도 정말 포인트가 많은 경기입니다. 자,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 B조 2위로 진출을 했죠. 바이언, 토트넘, 올림피아코스, 베즈다 이렇게 초편성이 됐을 때 사실 처음에 에이 무난히 두 팀이네 라고 했는데 웬걸 토트넘 초반에 어려웠어. 올림피아코스 원정 가서 아마 무승부를 거두고 2대2. 오고 그러면서 좀 흔들렸었는데 그래도 포인트는 볼보이였죠. 아, 네, 그때 올림피아코스를 홈으로 불러들여가서 손흥민의 활약과 그 다음에 이제 볼보이의 활약 덕분에 승리를 거머쥐면서 맞아요.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초반에 분위기 안 좋았던 거 기억하시죠? 올림피아코스 1위였 다음에 바이언트 2대7로 졌잖아. 그래서 아 맞네. 어, 걔 족살났잖아. 홈에서 약간 좀 대등한다 싶었는데 이게 웬열 그랬다가 그냥 개발해서 중대장이 개발사를 냈지. 그런 거 아니야. 7골을 먹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들이 만약에 그냥 1대0으로 그냥 집에 갈라 그랬는데 지금 골을 넣어? 이거 약간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알았어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꽝꽝꽝꽝.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베즈다를 까부수면서 또 무리뉴가 잘 살려서 2패도 바이언한테만 진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프지는 G조 1위였습니다. G조가 약간 혼전이었어요. 라이프지가 좋은 팀입니다만 리옹, 벤피카, 제니트도 다 나름의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는 느낌이 아니다. 어느 팀도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라이프지는 리옹한테 좀 약한 느낌이었고 G조 마지막 경기가 리옹 대 라이프지였는데 라이프지가 이전에 이 홈에서 리옹한테 진 전적이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야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2대0까지 갔어. 야 그래서 야 이게 벤피카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옹이 막판 저력을 발휘하면서 2대2 무승부에서 벤피카가 떨어지고 리옹이 올라갔습니다. 네. 자 최근 성적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간 부임 감독 성적을 체크하면서 토트넘이 그래도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괜찮아요. 네. 특히나 무리뉴 부임한 다음 굉장히 높다기보다는 새로운 감독들이 들어왔는데 그 감독들 중에는 무리뉴가 나름 토트넘을 잘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승률로 알 수 있었죠. 결과 내고 있다라는 네. 얘기고 라이프지히는 지금 사실 1위를 질주하다가 바이언한테 1위를 뺏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였던 바이언과 리가 경기에서 0대0 무승부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만 여전히 순항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승 후보군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겨울이적 시장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토트넘은 베흐르바인 데려왔고 그 다음에 제드손 페르난데스를 데려왔습니다. 네. 라이프지 같은 경우에는 다니얼모 또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데려왔고요. 앙헬리뇨를 맨시티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이야기할 거는 디에고 뎀메가 나폴리로 갔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타격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겨울이적 시장의 체크고 부상자를 볼게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상자들이에요. 해리케인 시소코 네. 그 다음에 또 사실 이때쯤 되면 또 갑자기 혹시 은돔벨레가 부상 아닐까 약간 이런 걱정. 일단 이 경기는 뛰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아, 은돔벨레는 트레인 중에 부상 안 당해요. 한 경기 뛰고 부상 당해요. 아, 그래. 네. 스타일이 부상을 안 당하면 좋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라이프지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 라인이 사실 이번 시즌부터 좀 부상이 많아요. 오르반 부상이고요. 그 다음에 코나테 부상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둘 다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케빈 캄펠 같은 공격적인 미드필더 자원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팀 이슈를 체크를 일단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팀들의 전술을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라이프지 얘기 위주로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트넘은 무리뉴는 수동적으로 전술을 짜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이프지는 원래 처음에 이 나겔스만이 부임한 다음에 라이프지의 어떤 이 랄프랑닉 사단의 랄프랑닉이 꾸려놓은 라이프지의 그거죠. 이 4-2-2-2의 어떤 본인들의 아이덴티티. 또 많이 뛰는 축구. 그렇지. 많이 네. 뛰는 축구. 4-2-2-2를 했다 하기 전에 나겔스만은 원래 3-3-2-2를 쓰는 감독이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투공미 투톱이라는 건데 3-3-2-2를 쓱 썼어. 근데 약간 본인의 만족할 만한 경기력이 안 나와. 그러니까 4-2-2-2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경기력으로 연전 연승을 달려. 그랬는데 후반기에 최근에 들어서
경기의 내용을 3, 4, 3으로 바꾼 형태입니다. 좀 안정적인 형태로 좀 돌아갔는데 네. 그 얘기는 아마 4-2-2-2 썼을 때의 어떤 그 활동량에 대한 부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감독은 백3를 써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씁니다. 네. 그리고 4-2-2-2도 사실 말이 4-2-2-2이지 경기 실제 보조금이 2-4-4예요. 그러니까 많은 풀백들의 어떤 다 올라가 있어. 오버래핑이나 공격 가담을 어마어마하게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할 것이 중요한 부분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다니 올모. 다니 올모는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라 알려져 있잖아요. 네. 직전 바이언 경기에서 다니 올모를 퍼스트 나인으로 씁니다. 이 퍼스트 나인 다니 올모를 통해서 센터백을 견제한다. 그리고 나서 베르너와 오른쪽이 은쿤쿠가 중요한데 펩과 함께 유럽 전체에서 가장 하프 스페이스를 잘 공략하는 감독이 바로 나겔스만이다. 그래서 베르너와 은쿠쿠가 지속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합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올모가 센터백 라인을 좀 흔들고 거기서 균열이 생기면 투톱이 네. 득점을 위한 움직임을 그렇죠. 가져간다. 예. 네. 윙포워드 이제 투톱인 사람이 계속 공략.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라인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수비적으로는 부담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그래도 틀어 막아줬던 것이 나겔스만의 전술과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 덴메입니다. 근데 디에고 덴메가 나간 다음에 이 타일러 아담스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콘라트 라이머가 지난 전반기 때 굉장히 잘했던 선수인데 덴메가 나가고 나니까 여기다 부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수비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선제골입니다. 어느 경기든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무리뉴 이거 두 줄 수비 할 거예요. 아, 내린다. 이 팀이 두 줄 수비에 약해. 아. 왜냐면 라이프치히는 공간이 뭐 어느 팀이든 그렇겠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풀백을 올려서 토트넘을 상대하다 보면 수비적으로 나오는 토트넘이고 초반에는 경기 내용이 답답하겠지만 한 번에 올라오는 뭐 손흥민 그거지. 모우라 바로 그겁니다. 아, 이게 속도. 포인트가 될 거다. 만약에 막 몰아붙여 토트넘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 근데 여기에 그 나겔스만의 어떤 그 특유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전술이 통해 선제골이 라이프 쪽에 들어가. 그럼 토트넘은 이제 그때부터 골 때리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거군요. 무리뉴가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자주 보여줬었던 수비적인 어떤 그렇지. 그 수비 원포인트 정말 찐득하니 수비하는 그런 그렇다 근데 모습들 폭 찌르는 한방. 근데 여기서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쭉 내려앉아 있다가 순간적으로 역습을 하는 이 스타일 전방 압박을 이겨내고 탁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손흥민 쪽에서 선제골이 나온다 그러면 라이프치히 그때부터 굉장히 버거워할 거다. 이런 좀 경기 양상을 체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베스트 11 한 번만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토트넘 같은 경우에 뭐 4-2-3-1 쓰겠죠. 가자니가 탕강가 다빈손 산체스 토비 오른쪽에 오리에 네. 그 다음에 윙크스가 맨시티전에서 나름 괜찮았단 말이에요. 윙크스 은돔벨레 뭐 그리고 로세소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메르베인 델레알리 뭐 손흥민 모우라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양쪽 위치는 계속 스위칭이 되니까 여기 로세소가 나올까요? 은돔벨레가 나올까요? 로세소 네. 하, 그럴까? 왜냐면 은돔벨레가 나오면 두 줄 수비가 가능할까요? 그냥 은돔벨레가 피지컬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올라갈 때는 또 한없이 올라가고 과감하게 그렇지. 올라가는 선수라서 로세소도 사실 또 공격 성향이 있잖아. 근데 로세소는 좀 더 이번에 보니까 되게 중원지역에서 많이 뛰면서 수비적인 역할을 좀 많이 그러니까 해주던데 전술적인 수행 능력으로 봤을 때 로세소에게 조금 더 기대를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입장에서 네. 그런 느낌이 될 것 같고 다이어 나올 수도 있어. 그래 맞아 그냥 내려버리자 네, 네. 그럴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다이어는 휴가 기간 때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에서 되게 저가 항공을 타고 간 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키에. 근데 얘도 주급이 1억이거든. 그냥 한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 어디 여행지를 가는데 그 여행지에 가는 비행기가 그거밖에 그것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수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 동남아 갔을 때도 저가 항공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그렇게 많이 편수가 없거든. 아, 그래? 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시간대도 그렇고. 자 라이프치히는 백4를 쓰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백3 경기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백3로 얘기를 해보면 바이언전 0-0 우승부를 체크해볼게요. 굴라시 골키퍼 잘합니다. 네. 왼쪽 할스텐브르크 오른쪽 클러스터만 가운데는 우파메카노 왼쪽 윙백에 앙헬리뇨 오른쪽에 타일러 아담스 그 다음에 아마도 자비초와 콘라트 라이머가 중앙을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담스는 중앙보다는 확실히 그냥 오른쪽에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최전방에 얘기했던 게 왼쪽 윙포드 베르너 오른쪽 윙포드 은쿤쿠 그리고 펄스 나인 스타일의 센터백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니 올모 근데 혹은 뚝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패트릭 쉐클러일 수도 있다. 아하. 이렇게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전술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피파로 시뮬레이션 돌려볼 텐데 네. 과연 무리뉴와 나겔스만 전술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이게 서로 간의 어떤 특유의 전술이 있기 때문에 전 이 경기가 굉장히 기대하는데 시뮬레이션이 어렵겠다. 예. 시뮬레이션은 그냥 애들 뛰어다니지 않을까? 그렇지, 그냥 해보는 거지 뭐. 네.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게 예, 아닙니다, 예,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보죠. 너무 궁금합니다. 예. 토트넘 대 라이프치히. 네. 제가 다음 주에 여기 갑니다. 오, 좋아요. 네. 토트넘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 나겔스만이 사실 어떤 전술을 쓸지 명확하게 알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유의 어떤 그 상대 팀마다 좀 바꾸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바이에른 뮌헨 전에 나왔던 그 포메이션을 기초로 3-4-3으로 나왔습니다. 다니올모가 이제 센터백을 좀 끌어줘야 되는데 콘나트 라이머 때리나요? 조지나요? 오? 뭐야? 아, 이걸 왜 연결해? 완전 종현이 플레이인데 이거는? 내 실제 플레이. 난 근데 공 저렇게 못 뛰어차. 난 공이 안 뜬다. 나 되게 뛰어차고 싶은데. 뭐야? 이렇게 몰아치나요? 라이프치히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예상한 어떤 경기 양상이랑 비슷하긴 해요. 내려앉아 있습니다. 역습을 쳐야 되는데. 베르너. 자비쳐. 나이스 패스. 오 올모. 옵사이드. 아 네. 운동벨로 내려와 있고. 오 근데 이거 라이프치히 같아요. 전방에서 프레스하는 게 라이프치히 하면 압박과 속도죠. 손흥민 조져 죽여 날려. 아 패스 타이밍. 손흥민 욕하는 거예요? 아니 델리 알리 패스 타이밍. 아 손흥민 왔다. 어 쏘니 쏘니 있어요. 오 와 우와 윙크스. 설마 윙크스가 이런 걸 하려고. 또 몰라. 지난번에 퇴장 유도한 것도 윙크스 드리블이었잖아. 아씨 윙크스 이런 수도 절대 안 해. 이제 완전히 쫄보라서. 혹시 모르지. 은돔, 옥돔, 참돔, 금돔. 오, 쏘니! 아, 델리알리네? 오! 오글라시 좋아해요. 손흥민 줘! 밑에 있잖아! 줘! 시에키야! 아! 야! 잘 안 맞추냐? 오, 열렸다! 조져요! 아! 아! 와! 계속 선방. 어, 글라시 개좋아. 골대 맞고 또 맞은 거 아니야? 이거 막았어, 막았어. 오, 오 얼굴 안면선 안면선 오 안면선 봐. 이런 것도 부연하냐? 오. 그리고 좋아해. 오, 목에 핏대 선 거 봐. 왔다. 타일러 담스. 있다 이거. 야. 오 주목할 만한 선수 손흥민. 오. 오 오리에. 좋다. 손 올라가. 왜 이렇게 안 뛰어? 게임에서 너무 손흥민을 좀 잘못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 걔 적극 보인대. 걔 적극 보이는 뭐야. 적극적으로 앞으로 올라가니까. 델리알리. 어 밟아줬다. 오 이게 있다. 와. 나는 홈에선 이럴 수도 있다고 봐. 토트넘이 델리알리와 루카스가 주고받으면서 루카스 델리알리 발바닥으로 살짝 접었다가 주고. 야 모라 움직임 너무 좋았죠. 네. 간혹가다가도 루카스 모라가 지난 아약스전 그 다음에 또 맨유전에서 한 번 또 잘한 적도 있었잖아. 큰 경기에서 빅매치에서의 가끔 이런 경우가 또 있으니까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줘 임마. 잘 줬다. 열렸다 이거. 이거 있다 우리 크로스가 넣지 뭐. 오 탕가라간가. 왜 저래? 머리를 헤딩하는 척 하면서 바로 쳤죠, 방금. 아! 자, 토트넘이 홈 승리. 무리뉴, 나겔스만. 오. 무리뉴 요즘 저런 옷 안 입은 지 오래됐는데. 너무 옛날에 입읍시다, 네. 이렇게 토트넘이 1-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라이프치히가 무기력한데? 게임에선. 손흥민도 너무 조용했어. 네. 네. 실제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어떨지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